오늘은요, 다이아몬드 펄을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보니까 너무 하얗도 많이 져있고 흙도 너무 말라있는 상태 같아서 얼른 분갈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펄, 다이아몬드 펄. 제가 쏟아볼게요. 지금 플라이트에다가 있는 상태라서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항상 말라있네. 제가 살살 볼게요. 물을 너무 오래도록 안 줬나봐요. 이렇게 얘가 지금 흙도 너무 마른 상태이고 하엽도 이렇게 많이 져 있어요. 지금 뿌리도 바싹 말라 있는 상태네요. 근데 굵은 뿌리는 괜찮은 듯 합니다. 흙 상태가 너무 바싹 말라 있고 하엽이 이렇게 많이 져 있네요. 하엽을 제가 좀 떼 볼게요.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하엽이. 그래서 하엽도 빠지거든요. 이게 몸값이 비싼 아이라서 9만원짜리예요, 얘가. 저도 9만원짜리는 다육이 중에 제일 비싼 거네요. 비싸봐야 10만원 안쪽이고 그랬는데 7만원대 뭐 이렇게 샀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뭐 비싼 거는 엄두를 못 내요. 진짜 너무 말라있네요. 세상에. 보니까 약간 흰깍지도 보이는 것 같는데 흰깍지 같아요. 약을 좀 살짝 치고 말려서 이렇게 해서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싹 다 털어내고 이렇게 해줘야 해요. 지금 너무 말라 있는 상태라서 흰깍지가 약간 생긴 듯해요. 이런데 보면 이런데는 약을 쳐서 물기를 말린 다음에 얘가 지금 흙이 얼마나 말랐는지 저기 가루가 막 날려가지고 목이 개해요 지금. 근데 뿌리는 아주 튼실한데요. 세상에.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이런 뿌리도 또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해서 다 털었습니다. 뿌리에 흰깍지가 생긴 듯 해서요. 요거는 균제, 충제, 가루약을 물에 희석한 약인데요. 제가 여기다가 이런데 보면 하얀 게 보여요. 이게 다 흰깍지 벌레 난 거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수분이 말라 있으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을 이렇게 쳐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말려야 됩니다. 뿌리는 아주 튼실한데 물을 너무 오랫동안 안 준 것 같아요. 흰깍지가 생겨가지고요. 약을 두 번 치고, 그 다음에 말렸다가, 그 다음에, 흰깍지를 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긁어냈어요. 그런 다음에 물로 깨끗하게 씻겨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주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우암도의 화분이에요. 밑에는 굵은 마사토를 깔아주고요. 배수층에는 굵은 마사를 깔아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단은 마사, 중간 마사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그래서 가는 마사를 이렇게 위에 살살살살 이렇게 하면은 영양분이 물을 주게 되면은 밑으로 다 흘러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대야포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만 지가 많이 나와요. 대야포를 이렇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제가 이제 깍지는 다 긁어내고 씻겨주고 했거든요. 얼굴로 물로 가지고 조금 씻겨줬습니다. 네. 그래도 뿌리는 상당히 튼튼해 보입니다.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은 얘가 마르고 이런 상태에서 있으면은 다육이들은 깍지가 생깁니다. 제가 식재를 할게요. 화분이 좀 큰 듯 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제 배합토는 제가 다 채웠고요. 중간 마사가 없어가지고요. 소림 마사로 제가 옥토를 해주겠습니다. 소림 마사로 이렇게 다육이가 엉덩이 부분에 닿아야 돼요. 물기가 닿으면 안 되니까 애들은. 엉덩이 있는 쪽까지 제가 밀어 넣겠습니다.
해서요 이제 이렇게 가는 마사를 밑에다 이렇게 엉덩이 부분 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밀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렇게 난리네요. 자, 이렇게 해서 화분에 이렇게 식재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떠세요? 예쁘죠? 지금 얘가 흙도 다 털어내고 막 깍지 꼈다고 물로 씻겨주고 이랬더니 또 얘가 또 몸살을 좀 하겠죠? 아이고 예뻐라. 예쁘죠 여러분? 예, 제가 오늘 다이아몬드 펄 이렇게 화분에다가 예쁘게 식재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쁜 다이아몬드 펄을 잘 키워서 또 여러분께 예쁜 얼굴을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